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와 일본, 칠레, 베트남 등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최근 러브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을 만나 2030 부산세계 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특히 윤 대통령은 연이은 정상회담에서 러브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. 또 규범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협력에 대응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러브 군사협력이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한다며 APEC 정상들과 관련 대화를 나눌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. 페루 정상을 만나서는 차륜형 장갑차와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페루 측에 FA-50 등 K-방산 제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 칠레 정상에게는 한국이 2차 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18일 저녁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.